자, 네, 안녕하세요. 추억소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야, 지금 얼마 만이죠? 한 3주 지났나? 야, 한 2, 3주 된것 같은데. 자, 일단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자, 네, 정말 오랜만에 레알팜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요. 네, 그러면은. 네, 그렇게 돼. 아, 이게, 예, 지금 뭐. 네, 지금 따로 할게 없네요. 자. 네, 일단 이거 하나 사주고. 네, 이게 한 3주 만에 들어왔었는데, 이게, 예. 이번에 제가 폰이 한폰 고장이 났어가지고, 네, 그거 해결하고 나서 이거 다시 깔라고, 네, 이거 다른 게임들 좀 깔아보려고 스토어 쪽에 들어가니까, 야, 이게 또, 네, 레알팜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40위권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영상 가지고 조회수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구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벤트를 한번 해가지고, 네, 무슨 이벤트였더라? 무슨 이벤트였다. 아무, 온타임은 아니고, 일단, 네, 뭐, 레알 쿠폰 두 배였나, 아니면은, 아무튼 뭐가 두 배였는데, 네, 그 이벤트를 해가지고, 예, 이벤트 할 때마다 이거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네, 이거, 비타민 팩. 네, 그래서 지금 이거 30개 쌓여있고, 그 다음에, 감사감 이거 나오나? 네, 이거 감사감은 지금 소식이 없네요. 네, 처음 접속했을 때 이게 들고 갔었나? 네, 아무튼 뭐, 예. 네, 그렇게 됐고. 자, 일단 뭐, 감사감 지금 많이 남아가지고 이것도 하나씩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아, 그리고 그 이벤트 끝났나요? 이거 봄맞이 이벤트가 아마 끝났겠죠, 이거? 그 다음에. 예, 강화석을, 예, 장례삼 하나로 팔아먹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교환해줘야죠. 자. 네, 강화석 두개 가져가, 예, 가져가 주고요. 가져가 주고, 그 다음에, 예. 네, 지금은 따로, 뭐, 무슨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큰 변화 없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됐네요. 자. 네, 그 다음, 이 밭은, 그거, 네, 걸음 한번 줘가지고 다시 줄 필요 없죠? 네, 그러면 이건 여기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할 만한 게,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뭐가 하나 왔나 보네요. 자, 인삼 모종을 지금 17개밖에 없으니까, 네, 한번 만들어 줍시다. 자, 41레벨 들어가서. 아, 근데 이 게임을 하도 하다 보니까, 예. 지금 3주 만에 들어왔는데 되게 편하네요, 이게. 네, 되게 막 그냥 익숙하네요. 이게 3주 만에 들어왔으면 막 좀, 그냥 적응 안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농업용, 네, 농업용 흙좀 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함이 또 적당히 사가지고. 자, 이거 하나 만들어 줍시다. 네, 그 다음 흙좀더 사야 되겠네요. 자. 아, 맞다. 이 미네랄이 있었나? 저번에 고농축 미네랄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 맞네요. 네, 네,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이게. 네, 인삼 키울 때그상밑 한번 깔고, 그 다음에 헤어빌리치를 한 번이었나? 아, 아마, 네, 한번 까는 식으로 하는데, 네, 그래갖고 좀상 밑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인삼 농사를 좀 많이 하려면. 네, 근데 지금은 좀 충분한 것 같네요. 자. 어우, 야, 이거 진짜. 야, 농사 수첩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네. 아, 맞다. 토끼풀 이거, 아, 달짱 한번 해야 되는데. 예, 저거는 아직 달짱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예. 네, 이거. 자, 아직도 베타인. 네, 이거. 저거 도시농장. 네, 저거 도시농장도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저것도. 예, 예,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마 다음번에 체력 차면은 그거. 아, 아니면 그냥 지금 바로 심을까요? 네, 어차피 내일까지 버텨줄 거니까. 자, 짜장면 하나 먹고, 네, 바로 한번 심어 봅시다. 자. 네, 일단 개가 한 마리가 짖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네요. 자. 어우, 야, 그 다음, 알? 네, 알, 레알 나올 리가 없지. 네, 레알이 나올 리가 없죠. 자. 네,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신라면 알에서 나오는 게 3배까지 나온다고 했고 샀는데 3배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안 쓰기도 했고 제가 접속을 좀 되게 오래 한 편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피로회복제 지금 한동 넘게 있는데 이거 하나 팔까? 팔까 이거? 아 근데 타우린이 또 모자라서 네. 네, 남겨놔야 될 것, 네, 남겨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 효소 이거는 한 두세 덩 정도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말 나온 김에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액비는, 네, 상덫이랑 그걸로 만드는 거, 예, 이걸로 만드는 거죠. 액비가 지금 좀 모자란가? 예, 생육기에 한덩 넘게 있고, 그 다음에, 아, 액비 65개 정도 있으니까 지금은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에 수박농사 얘도 한번 괜찮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푼마늘 아 맞다 이거 달짝하고 있었지. 예, 166번을 더 해야 되니까 한창 걸리겠네요. 자, 그 다음 이거 다 심었으니까 자 먼저 급한 거 먼저 처리합시다. 자, 네 인삼에다 거름 한번 더 투자를 해주고요. 네. 자, 인삼에다가 이거 한번 투자해준 다음에, 예. 아, 타임리프. 지금 곰이 많죠? 하나 만들까? 이제 좀 만들어볼까요, 이거? 네, 지금 타임리프가 아마, 타임리프를 제가 거의 안 써가지고, 아, 한돈 넘게 있긴 하네요. 네. 저것도 아마 한번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네, 거름 계속 주고 있고요. 아, 근데 말 나온 김에 그냥 만들어보죠, 한번. 자, 이게 시간이 30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예, 이거 타임리프 바로 쓰면은, 네, 3개는 이득 볼수 있네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 아미노산이 지금 거의 없어가지고, 얘도 좀 쓰기 그 시기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예. 아 이게 레알팜이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이거 다 해놓고 나면은 또할말다 하면 할게 없어가지고 네 지금 끄기도 좀 그러해. 그렇고 그러자고 네 나중에 또 하자니 네 그것도 그래서 아 예. 네 경험치가 지금 48%만 더 올리면 되네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아마 예, 지옥 탈출 레알초 있어가지고 경험치 600만 넘게 얻어갈 수 있으니까 예,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아, 야, 600만인데 야, 진짜 네, 그래도 3분의 1 이상은 네, 3분의 1은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아, 그 다음 예, 레알초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지금 아마 한 2주 접속 안 해가지고 친구창 답이었을 거니까 네, 아, 영상 마친 다음 들어가서 정리 좀한 다음에, 네, 그, 이웃 한번 모집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세개 하면은 충분하겠죠? 네, 그럼 이것도 한번 해줄게요. 자. 아, 그 다음 이거 수호신당. 네, 이거는 아마 나중에 좀 다룰 것 같고, 자, 다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상미도 없네요. 그러면, 네, 없는 김에, 자. 네, 없는 김에 이거 상추 한두개 정도만 딱 심어주고, 그 다음에 뭐, 예, 남은 거름 좀 뿌린 다음에, 이제 또, 저거 수확해서 거름 만들고 영상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거름도 없네요. 네, 이게 사실 레알팜이 되게 좀, 네, 이게 장기작물 심으면은 좀 신경 쓸 것도 많이 없고 막 그래가지고, 네. 네,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의 하루에 한, 네, 딱 거름 줄 때만 딱 접속해가지고 그냥 거름 주고 끄고 이렇게 하게 되죠. 네, 거의. 그냥 그렇다고요. 자. 아, 맞다. 그리고 스프링쿨러도 이거 연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다음업이 50일렙이라서 네, 지금 좀 돈을 모아야 돼요. 네, 그래갖고 다음업은 아마 네. 아, 근데 50렙 때도 예, 어차피 레벨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생각소 한 다음 깔아봐야 되겠네요. 이거 온실, 아, 온실은 됐고 대용온실에 한번 깝시다. 대용온실. 근데 이게 아마 만들려면 51렙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야? 네, 코타지 정원이라고 해서 얼마지?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 자, 3억짜리. 자, 3억짜리 농장이, 아, 농장이란다. 네, 3억짜리 정원이 하나 나왔구요. 저거 살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예. 아무튼, 그래, 그 다음에, 야, 건설 시간이 5시간, 아, 5시간이 5일이야. 야, 이건 뭐. 야, 이건 무슨, 예. 야, 이거 클래시 오브 클랜 이런 것도 아니고, 야, 5일 동안 만들어야 돼? 야, 진짜. 예, 살살 이런 것도 좀 등장을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약간 좀 기능이 편의 시설 이런 거에 가까워가지고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서, 네, 진짜 비싸도 그게, 저는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제가 그 농장을 되게 꾸미는 스타일도 아니고, 와, 근데 저거는 좀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자, 걸음 두번더준 다음에 저것만 수확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이거 두개 한번 미리 해주고요. 아, 그다음 제가 지금 장비를, 장신구를 이거 발굴이랑 신속을 생육 이거 끼고 있는데, 네, 덧걸음 줄 때마다 그거 하나, 뭐 나오는 거 하나 꼈으면 좋겠네요. 어,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소리가 좀 되게 큰것 같네요. 자, 일단은, 아, 야, 하나 모자라, 이거. 네, 이럴 때 좀, 네. 아, 네, 이거 상급 19개 나와가지고, 네, 이거 빨리 체력을 좀 올리든가 해야지. 네, 좀 그렇네요. 자. 자,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투자를 해주고요. 그 다음, 농용, 네, 농업용 흙좀산 다음에, 자,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아, 예. 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할 거나 할거 없는 거 똑같네요. 자, 네, 아무튼 뭐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